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굶지 않았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묻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락하실까? 우리의 예수 믿으면서 늘 던져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 감사라는 말 알지만 우리의 감사보다는 원망이 불평이 더 많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베드로서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사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 나이로 쉬운 여덟입니다. 한 살 때 제가 소아비 됐으니까 58년이란 세월을 제가 한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말로 극단적인 선택도 해보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원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오히려 내게 이런 장애와 아픔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우리가 고대하는 대강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불평과 원망보다는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 있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고백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마치고 끝날 것 같으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해야겠지만 우리에게는 언젠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고 만나야 할 주님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면서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지면 내가 부함에 처해 있든 가난에 처해 있든 몸이 병들어 있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평생에 이 찬양이 멈추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고백하고 소원하는 마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함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천국을 기대하는 삶으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아멘. 날 사랑하시 말씀하시 나
박수를 한번 주며 돌리면서 하나님 내게 주님께서 주신 악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고 싶어도 손이 없고 손으로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없는 것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평생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독수리같이 새 힘으로도 날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달라. 내가 찬송할 때에 나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병든 곳 있습니까?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시가는데 경험할 수 있게 하라.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 가운데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밤 되게 해달라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한번 박수 치시면서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세요. 나의 평생의 일부러가 주님을 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예수 오늘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를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구원하면 평생의 나의 십자가를 잊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위해 살겠지라고 주님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이루어져 갑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자고 이야기하면 등을 돌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늘 한 해가 가듯이 이 한 해도 지나가지만 하나님 한 해를 보내기 전에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내게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 그것이 얼마가 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언젠가 내가 주님 만날 때에 이 십자가 붙들고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눈물을 잃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감격도 잃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사명도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신앙의 무지 비바람이 올지라도 예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 십자가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다 말게 하시고 어렵다 말게 하시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팔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고 주님 물어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감격의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밤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밤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찬양 다 같이 부르시고 한 다음에 한번 두 손 높여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회복의 은혜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주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한번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통성으로 외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에 모르시는 분도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고 함께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 오늘 이 밤에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 앞에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늦어진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기억하시며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분열과 환난과 고통과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워주신 주의 사자들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귀신들 떠나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땅에 있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기도를 전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교회들의 분열이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성전으로 성전하는 주의 은혜가 교회마다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예수로 귀신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의 환자들이 독수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늦어진 땅에 있는 교회들마다 회복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